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왜 이렇게 신났어? 네. 네, 오늘은 먼저 축하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죠? 뭐예요? 베케이션. 네, 저희가 방학을 했습니다. 박수! 이렇게 방학을 했으니까 다들 어떻게 이제 이 무료한 시간들을 여름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뭐하고 지내실 예정인가요? 저는 솔직히 방학해버려가지고 공부 못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다들 방학 때에서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지독한 컨셉 중. 아, 네. 네, 소연 씨는요? 더 할 말 있었어? 아니, 그... 소연 씨는요? 저는 유튜브에 빠져 살 예정입니다. 어, 유튜브로 뭘 그렇게? 일단 먼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덕질을 할 거고. 아,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보겠다 이거죠? 우리 광희 유튜브는요? 가끔 보죠. 아, 가끔. 자주는 아니고. 오케이, 네. 오케이. 저는 침대 밖을 못 벗어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아마 웹툰을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아, 불쌍하구만. Why? 아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마음 교양도 쌓고 하는 것이 이제 방학이지. 공부하는 것을 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 아. 그러면 방금 동현 씨의 그 말에서 영감을 받아서 과연 침대 위에서도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역사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요즘 핸드폰이 정말 발달했잖아요.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TV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천일야사라고 그 사료를 바탕으로 이제 재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 되게 많이 보는 편이고 또 이제 사극 드라마, 영화 이런 웹툰도 가끔 사극 옛날 배경을 만들어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즐겨보는 타입이에요. 동현 씨는? 전 역사 관련 콘텐츠는 그렇게 많이 안 즐겨보는 타입이어서 그나마 본 것만 해도 그냥 역사 관련된 영화? 영화 정도? 영화는 꾸준히 이제 뭐 독립영화라든지 그런 거 찾아서 무조건 국내 영화만 찾아서 보면 외국 영화는 우리나라 또 외국에 그 팔아주기 싫어서 네, 아마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청춘광희의 청취자분들도 저희랑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저희 광희 멤버 3명이 오늘은 역사랑 관련된 콘텐츠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까 해요. 어때요? 재밌는 시간이 되겠죠? 네. 아, 다 다시 재밌는 시간이 되겠죠? 네! 그거는 저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까 해요. 저는 제가 웹툰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 웹툰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즘은 역사 웹툰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 신과 함께 같은 웹툰들이 영화화되면서 굉장히 흥행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역사에 있으니까 역사 웹툰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역사 하면은 좀 많이 무지한 게 고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이 원시시대, 선사시대를 소재로 한 구구까까 라는 이 웹툰을 소개할까 합니다. 구구까까? 구구까까. 구구까까. 우리 이제 그 선사시대나 원시시대 우리가 흉내낼 때 우가우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구구까까. 약간 이런 것처럼 구구까까라는 이름인데요. 이 내용을 대충 설명해드리자면 20대에 그냥 우리처럼 이 서울을 살고 있는, 우린 서울에 안 살지 그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같은 20대 여자 학생이 한 명이 우연히 물에, 수영장 물에. 클럽. 클럽에서 놀다가 수영장 물에 빠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원시시대로 간 거예요. 아, 갑자기?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 부족 생활을 적응할 것이냐를 내용에 담고 있는데 다들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 봤나요? 네. 네.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재밌는 이유가 바로 남편이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두 명 중에 과연 이 주인공 여자의 남자친구가 누가 될까? 아, 삼각관계요? 삼각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역사 관련 내용이 나와. 뭐냐면 남자 1번이 호랑이 부족의 부족장인 김범수. 범수네. 그리고 남자 2번이 곰 부족의 부족장 환희. 환이? 환.
환. 외자야, 외자. 환. 아, 네. 그래서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될까를 찾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제 느낌이 좀 오셨나요? 어떤 역사를 다뤘을지? 알 것 같아. 뭘까요? 뭐 근데 아 뭘까요? 라고 하면은 맞춰보세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뭘 주제로 한 것 같아 이게. 곰이랑 호랑이 나온 거 보니까 그 마늘 먹고 인간이 됐다는 정답. 단군 신화? 네 맞습니다. 바로 단군 신화,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이렇게 소재로 한 내용이거든요. 이 웹툰이. 근데 이 웹툰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 내용 속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원시시대의 풍속 양식을 보여준다는 거. 뭐 제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채집도 하고 뭐 난리가 나요. 막 할 거 다 하고 막 하는 이런 주거 형태도 비슷하고 한데 단점이 있다면 이 결말을 말해도 될까요? 스포를? 네 말해. 이 웹툰에서는 결국 이 부족을 통치하게 된 건 호랑이가 통치하게 되는 내용으로. 호랑이가. 그래서 만약 당근 신화를 모르고 이 웹툰부터 보는 사람들은 아마 내용을 잘못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한계가 역사 왜곡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웹툰은 현재 무료고 완결이 났으니까 이 무료한 방학을 심심하게 보내기 싫으신 분들은 구구까까를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소연 씨가 준비한 컨텐츠를 한번 들어볼까요? 벌써 3년 전에 방영했는데 혹시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 아신가요? 구름이 그린 달빛. 아, 그 박보검. 박보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드라마는 보지는 않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남주랑 여주가 그렇게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문만 듣고. 나도. 이 구름이 그린 달빛이 이제 2016년에 총 18부작으로 제작이 되어서 최고 시청률이 무려 23.3%가 나왔대요.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죠. 요즘은 핸드폰이 보급돼서 시청률이 한 6%, 7%? 10%만 나와도 잘 나왔다고 그래요, 요즘은. 우와. 그래서 23.3%로 되게 높이에 나와서 이게 성황리에 잘 맞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공식적인 이제 홈페이지 소개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한나라의 세자가 내시와 사랑에 빠졌다. 츤데레 왕세자 이영과 남장 내시 홍라온의 애측부로 궁중위장 로맨스. 이렇게 내시와 이게 세자가 빠진 그런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그런 내시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보다는 이 세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혹시 이 세자가 그 조선시대에 어떤 세자를 보고 만든 캐릭터인지 아신가요? 나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이제 효명 세자라고 순조 조선 시대에 이제 종조 다음 순조 다음 순조의 아들 예 효명 세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이 효명 세자에 대해서 이제 짧게 하면은 이 효명 세자가 정말 비운의 세자였어요. 이 효명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제 뭐 효성스럽고 영민하다고 판단되어 붙여진 이름인데 이 대리청정을 하는 도중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21세에 요제를 하게 돼요. 결국에 왕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구름이 그린 달빛은 이 효명세자를 바탕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래 살게. 또. 어땠을 것 같냐고 추측. 뭐 넷이랑 갑자기 사랑이 빠졌나? 아, 몰라. 이제 이게 보자면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도 왕이 되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을 하게 돼요. 이로써 어떻게 보면은 역사 왜곡을 보여줄 수 있는 방면인데요. 근데 저는 이때 이 드라마를 보고 한편 이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원래 역사 속에서는 세자가 왕이 되지 못했지만 드라마상에서는 왕이 되게 했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23.3%만큼 인기 있었잖아요. 그럼 이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명세자라는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해 이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쏟았다 그래요. 검색어 순위에 막 1위에 여러 번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다 그래요. 물론 한편으로 이렇게 찾아봐서 결말을 어느 정도 스포를 당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서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자만 될 수 있던 뭐 그런 선비 뭐 이런 거에
여자가 있으면은 좀 재밌겠다? 약간 이런 호기심이 있나? 방금 이 구름이 그린 달빛도 남장 로맨스. 성균관 스캔들도 남장 로맨스. 바람의 화원도 남장 로맨스. 여자가 이렇게 남장을 하고 궁안에 들어가는 게 재밌는 소재인가요? 아무래도 그거지 않을까요? 음녀의 구역에 뭐 여자가 가서 재밌는 거? 일단 남녀의 사랑을 다뤄야겠고 역사적 소재를 하기에는 일단 역사 자체가 옛날부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여성이 많이 쓰여지겠지만 옛날 과거에는 워낙 남성주의로 쓰였기 때문에 남성주의적인 그 소재를 써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성 자리에 여성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독 많은 것 같아서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굳이 얘기하면 남자들도 그 여자 아이돌들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금남의 구역에 내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이돌들과 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품어가지고 뭐 저도 꿈꾸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로망이 있겠죠? 아 이런 거지 약간 다 남자인데 나 혼자 여자 이거 모두가 날 좋아해 약간 맞아, 이런 맞아.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도 그렇다면 그 로망에 동의합니다.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있지 그런 거 약간 내가 남초과에 내가 여자 한 명이면 모든 남자애들이 다 나 좋아할 것 같고 막 발렌타인데이 때 아 화이트데이 때 딱 사물함 열면 막 사탕이 막 쏟아지고 그런 거 막 체육대회 날짜도 막 야 수민이가 저 날짜에 하재 그러고 그런 로망이지.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없지. 저는 항상 여초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망이겠지. 로망이지. 그렇지. 그쵸. 그럼 다음은 동현 씨가 준비한 콘텐츠 들어볼게요. 예. 그 TVN에 렛츠고 시간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했다가 2016년에 시즌3를 또 한번 했어요. 혹시 두 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클립 영상으로 아, 페이스북. 이거만 봤어요. 이렇게 불 피는 거. 저도 불 피우는 이거 불 피우는 거 선사시대에 가서 불 피우는 거. 아 진짜? 네 그거만 봤었어요.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에 인기 동영상으로 엄청 많이 올라왔던 영상 중에 뭐냐면 그 유상무가 선사시대의 그 편에 나와가지고 무슨 물고기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갑자기 뭐 여기 막 아 하고 뭐 물려가지고 그 밖으로 내보니까 상어였던 거. 진짜 상어요? 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인기가 이제 많이 없었는데 그런 갖가지 그런 인기 있었던 클립 영상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떴대요. 그래서 노비 귀양살이 그 다음에 성균관 안에서는 유생 그리고 그 유생들을 뒷받침해주는 반인 이런 역할들로 했었고 그리고 관아랑 왕과 내시 이런 역할들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프로그램들을 설명할 때 리얼 생고생 버라이어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때 했었던 일들을 진짜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보습제 같은 거 어떻게 바르는지 알아요? 보습제. 그 우리 이렇게 날씨 추우면은 아, 보습크림? 크림 바르고 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발랐는지 알아요? 동물 기름 바르지 않을까? 뭔 기름? 동물... 아 이거 상어 기름... 아닌데 그... 시간탐험대 안에서는 돼지 기름을 이제 녹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르는데 그 기름이 여기 안에 있는 기름 진짜 그 기름. 근데 그게 진짜 완전히 화면 안에 보면 눅눅해가지고 이렇게 막 팩트를 하나 알려주자면 삼국사기에서 그 고구려 쪽 그쪽 그 내용 설명돼 있는 거 보면은 돼지 기름을 이렇게 몸에 바르는데 추우니까 그거를 겹겹이 발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구려 보면 그때는 그렇게 살았었고 그게 그대로 넘어온 거.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노비들이 세수할 물이 없었을 때 어떤 물로 씻었는지 알아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더러운 물 맞을 수도 있어요. 계곡물. 그 계곡물? 아. 귀족들 발 시켜주고. 어떤 물? 기, 계, 귀족들. 자기 모시는 주인인데 발 시켜주고. 그 남물? 아! 비 오고 나서 고인물. 야 진짜 똑똑하다. 근데. 아니야? 몸에서 배출되는 그 물. 오줌? 네. 그래서 실제로 아~ 그 유상무랑 거기가 오줌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는 자기 오줌으로? 더러워. 더러워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진으로 나온다면 어떤 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체험해본다면은 귀족의
딸 한 규수 정도. 귀족의 딸 규수. 왜냐면은 일단 왕족 되기는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이렇게 살해당할 위험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독살당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정사에 너무 힘써야 되니까 되긴 싫고 그렇다고 평민이나 이렇게 노예가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오줌으로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뭐 도련님 아니면 아가씨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규수도 쉽지 않아요. 규수의 그 규자가 그거는 규방 이거 뭐라 하지 바느질 하는 거. 그러면은 정정할게요. 도련님. 아 도련님이 되시겠다. 네 저는. 도련님은 힘든 일 없었을까? 도련님 수련하고.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겠지만. 그니까 예. 그리고 내가 원치는 여자랑 결혼하고. 그렇지. 약간 그 입시지옥. 막내 아들. 아, 막내 아들이 되겠다. 손대는 없는 그 막내 아들. 막내니로 살 수 있는 막내 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축하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처음 질문을 들었을 때는 선사시대로 가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뭐 그릇도 만들고 뭐 불도 피워보고 이럴라 했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저는 약간 그 기생으로 가서 그때 그 화장품들로 화장도 해보고 한복도 화려한 한복 많이 입어보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해보고 싶은 데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만주 연해주를 배경으로 독립군들의 한번 역할을 맡아보고 싶어요.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고 또 이제 무장을 통해서 쟁취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싸움 같은 걸 잘하진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특기니까 한번 뭐 실력 양성 운동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불러 모아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또 우리 광주에 있는 광주 고려인 마을 있잖아요. 또 마침 고려인들이 이렇게 이주되었던 시대가 그때니까 그때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 그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아마 지금 저희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청춘광희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나 나라면 어떤 시대로 갔을까라는 이런 상상에 빠져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무료한 대학생들에게는 긴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인 분들한테도 꿀같은 짧은 휴가가 있겠죠? 이럴 때 방 안에서 푹 자고 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역사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은... 어디 뭐 섬이라도 가가지고 귀향이나 유배사리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도에 귀향 유배를 그렇게 많이 오고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전라도 와서 마냥 놓은 것이 아니라 다 책 쓰고 그랬어요. 정약용 보세요. 3천 권 이상을 써버렸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전라도에도 광주에도 많이 놀러오시길 바라며 오늘의 청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